자, 파라솔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설치하고, 자, 내릴게요. 와, 바람이. 잠깐만요. 파라솔이 날아갈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걸 뭘로 고정하지? 줄로 묶어야지, 줄로. 아씨, 바람 때문에. 난간에 묶을 건데, 지금 잠깐 가지러 간 사이에 이게 날아갈까봐 불안해가지고. 아, 얘 데리고 가겠다. 안 되겠다. 날아갈 것 같다, 날아갈 것 같다. 아, 추기가. 신기지만, 아, 자작새를 만질 시간이 없어서, 묶음추로. 제가 직접 잡은 갈치를 염장해 왔어요, 집에서. 근추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 나오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오, 날아갈 뻔했어, 지금 파라솔. 파라솔 날아갈 뻔했어. 어, 한겨울이다, 한겨울. 여러분, 장화로 갈아치니까 신발이 너무 지금 벗어진 상태예요. 자, 이거 갈치 염장. 네, 표시할게요. 줬다 되겠다. 잠깐만요. 지금 파라솔 날아가기 직전이야. 다 보여드릴게요. 네, 파라솔. 안녕히 계세요, 오, 여러분. 쭈빼기. 아, 미치겠다. 이 상태에서 트레이드를 봐야 되나? 잠깐만. 근데 진짜 미치겠어, 기상 때문에. 내 삼각대 봐봐. 제 삼각대 누웠다. 넘어졌다. 오, 넘어졌다. 날라갔어. 내 삼각대 묶어놨어, 내가 저런 줄 알고. 저기 맞는 노래를 틀어놓을까? 춤춘다, 춤춘다 되네. 아, 웃겨. 녹인 다음 나가서 거들게, 로드 좀. 아, 손 시려서. 아, 손 시려. 아, 요즘 기상이 너무 안 좋아. 이제 지금 이제 들물인데. 이제 들물이란 말이야. 너무 아까운데. 상태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최소 어르신 분들. 앞머리는 또 짧게 잘라놔가지고 말리지도 않는다, 진짜. 로드 한번 걷어볼게. 나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곡이 나온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나갔다 올게요. 아, 손이 시려. 어? 잠깐만, 저건 바람이겠지? 어? 저 흔들리는 거 봐봐. 바람이겠지? 바람이 지금, 비는 그렇게 지금 많이 안 쏟아지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네. 저게 진짜 물려있는 거야? 갔다 올까 또? 나 왜 이렇게 웃기냐, 여기서 차에서 보고 있는데. 갔다 올까? 또 나가려니까 비 와! 아, 진짜! 아, 오늘 이게 뭐야, 진짜. 야, 걷고 올게, 그래도. 비 좀 먹을게. 아, 축축해. 그래도 꽉 안 쳤다. 아, 어우, 추워. 아, 회는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리는데, 진짜. 젠댕이 회. 어우, 냄새가, 오, 비벼보세요. 오, 잠깐만, 이거 비빈 다음에, 일단 밥을 넣을게요. 아, 맛있다. 밴댕이 덮밥, 회덮밥. 밴댕이 회덮밥. 완전 고소해요. 밴댕이. 여기 생물인가 봐. 어떤 데 가면은 밴댕이가 얼려져 있는 게 있고 생물인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생물 같아요. 회덮밥은 맛없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미친놈들이 있대. 내가 좋아요를 눌러놓으면은 그 글을 수정을 한대요. 막, 아, 낚시 잘하셔서 뭐 유튜브 잘 봤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놓고 내가 좋아요를 딱 누르면 댓글을 바꿔놓은대. 바꿔놓은데 뭐라 바꿔놓냐면은 이상한 글로 그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좋아요도 요즘 잘 안 누르거든요. 그런 사례가 엄청 많대요, 지금. 일부러 댓글 확 바꿔버린 다음에 유튜버 정지 먹이려고. 이거 무섭다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7, 9, 8,
7654321. 곡 소리 지르게 안 돼. 바이바이.